안녕하세요. 여기는 흔한 일상. 여러분 오늘은 허전한 날입니다. 네? 옆에 다은이가 없어서 허전한 거 아니냐고요? 아니요.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날이거든요. 짜잔! 아이폰 12 미니를 샀습니다. 이거 왜 샀냐고요? 저번에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다은이가 핸드폰을 갖고 싶어서 저한테 애교를 부리는 그런 영상. 안 보셨다고요? 보시죠. 다은이 또 핸드폰을 왜요? 진짜? 와 제가 심장에 무리가 간 것 같은데. 네, 요 영상입니다. 이렇게까지 애교를 받는데 핸드폰 안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? 사왔습니다. 이렇게 스윗한 남자친구 어디 있습니까? 다은이한테 잠깐 바람 쐬고 온다고 하고 사왔는데 이 핸드폰 얼마짜리입니까? 그냥 주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안 되겠죠. 다은이한테 간단한 몰카로 여러분들께 재미를 주면서 핸드폰 선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내 돈. 자 여러분 작전 말씀드릴게요. 잘 들으세요. 자 올라가서 다은이가 있겠죠. 다은이한테 너 나 핸드폰 배터리 다 됐다. 핸드폰 좀 빌려달라 하고 빌립니다. 자 이때 너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니까 내 핸드폰 숨겨버릴 거야 하고 숨겨버립니다. 어이가 없겠죠. 많이 어이가 없습니다. 네 다은이 어이없고 막 웃으면서 핸드폰 찾겠죠. 자 핸드폰 찾습니다. 찾았는데 자기 고장난 핸드폰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이폰 12 미니가 나온다면 그때 다은이 반응 어떨까요? 저도 모르겠습니다. 자 보러 가시죠. 아이고 요새 몰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짠 거라서. 과연 이 어이없는 몰카에 다은이는 어떤 반응을 해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아니 생각해보니까 배터리 없다고 하면은 영상을 못 찍잖아요. 일단 카메라 여기 놓고 작전대로 갖고 올게요. 기다리세요. 3층으로 간다. 네 핸드폰 찾고 싶으면 3층으로 와라. 쓰레기통에 아이폰 12 넣어볼게요. 딱딱 내 계획대로 와줬구만. 이 방 어딘가 네 핸드폰 있다 찾아라.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는 네 녀석을 퇴치하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내가 핸드폰을 쓰겠다. 찾아봐라. 아니 퇴치라는 단어 좀 바꿔줄래? 응징 모기가 된 것 같으니까. 그래 너는 모기 아니라 똥파리지. 아니 됐고 찾아봐라. 빨리 찾아봐라. 뭐하는데? 네 핸드폰에 목숨 얼마 남지 않았다. 빨리 찾아봐라. 왜 하냐고. 네가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니까. 야 카메라 보고 있다.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. 때리지 마라. 평상시처럼 때려 욕하지 마라. 평상시처럼 코딱지 내 몸에 묻히고 똥 싸고 물 안 내리고 폭행을 휘두르고 그러지 마라.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. 진짜 믿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러는 줄 알고. 네가 이러면 진짜 아닌 줄 알잖아. 진짜잖아. 폭행은 한 적 있지. 입술 폭행. 됐다. 그런 쇼인들을 하지 마라. 참인 인생으로 살아라. 살아봐라. 냉장고에 있겠네. 쉽다야. Nope. 아 왜 이거 왜 안 해 보여? 세상이 원한다 너의 몰카를. 너의 악지르는 모습을. 너의 절단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. 야들이 보고 싶어한다. 왜 이런 거야? 눈앞에 있는데도 못 찾는구나. 몰카야? 이게 몰카겠냐 대놓고 찍는데. 눈앞에 있다. 찾아봐라. 찾아봐라. 호주만 있어? 일로 와봐. 잠깐만. 그래 사실 니건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스탑. 비밀봉지 하나 봐봐. 이 모든 건 그걸 주기 위한 밑밥이었다. 그거 주려고 어그로 끌었다. 바로 언박싱 해버리죠? 잠깐만, 네 핸드폰 버리는 거야? 너의 정들었던 핸드폰 버리는 거야? 핸드폰 버려! 동경 버려! 그래도 던지면 안 되지. 신경도 안 썼잖아. 얘 젖었냐고 걱정했잖아. 다은이가 이렇습니다, 여러분. 제가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아니 진짜 아 여러분 같으면은 새 거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새 거 됐고 편집이다. 그렇게 갖고 싶어 했잖아요. 내가 지금 사러 가는 줄 알았어요?
내가 사 이거 아니? 왜 나간 줄 알았어 내가 그럼? 너 어디 뭘 나가? 아 나간 줄 몰랐어요? 어. 뭐 화장실 가겠거니 했는데? 똥 싸러 간 줄 알았어요? 어. 나 나갔다 왔는데. 미치겠네. 아 오해하시겠네. 아니 저희 사이 좋아요. 매장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. 원시인이 아이폰 처음 봤을 때 반응은? 와 잠깐만. 야 친구 버려? 아니 여러분 오해예요. 진짜 오해고 제가 전에 어 아시겠네 나 말했으니까 이게 지문이 안 돼요. 봐봐 이게 안 된다니까. 그래서 결제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으뜸이한테 맨날 고치면 되잖아요. 내가 아이폰 샀다고 똑같이 따라하고 싶어갖고 노래를 불러갖고 진짜 내가 사람이 여러분 공감해요. 옆에서 가장 친한 친구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샀어 됐고 편집이다! 개봉해보세요. 어떻게 어떻게 무난하게 블랙으로 샀습니다. 어때요? 진짜 대박이다. 이쁘다. 어? 진짜 가볍다. 이거 주려고 그렇게 이벤트 한 거예요? 이벤트예요. 그냥 주면 심심하고 우리 야들 웃음이라도 벌어야지. 자, 2탄은 다원이 새로 산 아이폰 12 미니 숨기기. 맞겠다 이건.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. 우리 야하 여러분들도 진짜 감사하고 우리 야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애교 영상 찍은 김에 저희가 또 이렇게 샀잖아요. 진짜 또 진짜 사줄 줄은 사실 몰랐는데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이렇게 진짜 좋은 핸드폰을 또 가져도 되나 싶으면서도 그러면은 리액션이 조금 더 재밌어야 돼요. 그래요? 아까 처음에 제가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야들 웃음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는다고 했단 말이에요. 네. 리액션이 너무 약해요. 아이폰 12 발견했다!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은 아이폰 12 미니 꾸미기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. 아 또 꾸려요? 네 이건 어떻게 꾸며? 못 꾸미나? 어떻게 꾸미지? 어쨌든 자 이렇게 큰돈 나간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게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또 좋네요. 아 이렇게 좋을까. 아 다원이야 그래요. 제가 갤럭시로 바꾸면 자기는 안 바꾼다고 하고 바꾸고 싶어 하고 막 나중에 바꾸고 또 제가 아이폰 바꿨을 때 있죠? 자기는 안 바꾼대요. 그래서 또 바꾸고 싶어 하고 아이폰 12 바꾸고 싶다고 바꾸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잖아요. 야 무슨 따라쟁이로 만드냐? 맞잖아요. 맞지? 맞긴 맞은데 공감하실 거예요. 옆 사람이 계속 쓰는 거 계속 좋다 좋다 하는데. 네 여기까지 흔한남매 팀의 2월 어느 날 흔한 일상이었습니다. 여기는 흔한 일상. 좋아요 구독 좀 꾹꾹 눌러주세요. 아유 내 돈.